저기 원단 내사요. 황금복 씨가 갖고 있던 그 증거 빨리 없애야 되겠는데요. 일이나 해요. 그게 시간이 없는데. 알았으니까 일이나 하라고요! 아, 얼굴 보셨어요? 아니 봤지? 장난 아니야 그거. 아, 팀장님 그 황금복 씨 시상식 한다고 준비하라는데요. 지금부터 2015 FW 신제품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자, 수상자는 황금복 사원입니다. 내가 벌써 지웠어요. 진 과장님이 그랬단 거 절대 알려질 일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. 팀장님, 제가 그런 게 아니죠. 팀장님이 시켜서 그런 건데. 입 조심해요. 어쨌든 CCTV 증거 같은 건 없으니까 떨 거 없어요. 티내지 말라고요. 알았어요? 팀장님, 빨리 지워요. 빨리 지우라고요. 예령아, 지금 금복 핸드폰에서 원단 사고 증거 파일 다 삭제했어. 아, 그래? 품질 검사 강화할 거니까 원단 완벽하게 처리해서 보내. 그래, 알았어. 이제 원단 문제는 처리됐고. 자. 수고하셨어요. 다 덕분이에요. 상점 갈 거야? 상점? 응? 왜? 나 핸드폰 어디였지? 어디 있겠지? 잘 찾아봐. 어? 응? 여기? 응? 이게 저거 아니야? 어? 이게 여기 있지? 요새 왜 이렇게 여기 자주 와? 잠깐 얘기 좀 하자. 뭐라고? 나 여기 TS 법무팀에서 일하게 됐다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나 검사복 벗었다. 뭐? 너 미쳤어? 네가 어떻게 검사가 됐는데, 아줌마가 널 어떻게 검사로 만들었는데 그걸 그만둬. 어떻게 됐던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. 인우야, 안 돼, 인우야, 이러지 마. 너 그만두면 안 돼. 안 돼, 인우야. 이미 다 끝났어. 사표 냈어. 아줌마는? 아줌마도 너 그만둔 거 아셔? 아무래도 이상해. 야, 이제 와서 내가 네 엄마다 결혼시키자. 그러면 참여연이 우리를 가만두겠어? 뭘 어째? 일단 터뜨리고 여참을 협박해야지 뭐. 차미연이랑 향이 그기집애랑 뭔가 있는데. 어머, 말 그렇게 궁시렁거리세요? 아냐, 아무것도. 빨리 이모빠한테 가요. 오빠 배고프겠다. 그래. 아이고, 내 새끼 요새 신경 쓰느라 밥도 통 못 먹었는데 이거 얼른 갖다가 줘야지. 아이고, 전화해보고 가야 돼. 오빠 재판 들어갔을지도 몰라. 여기요. 고맙습니다. 여보세요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, 저 서인우 검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. 예, 저희 서검사 자리에 있죠? 예?
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모르셨어요? 서 검사님 사표 내셨는데요. 뭐라고요? 뭐? 인우가 검사를 그만뒀다고?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이게 밥 안 줘요? 아, 예, 갑니다. 예. 어, 누나, 집에 가서 얘기해. 어. 아, 예. 죄송합니다. 어? 뭐야, 당신? 뭐긴 뭐야, 손님이지? 야, 테란데 잘리고 여기서 일하나? 잘리긴 누가 잘려? 내 발로 나온 거지. 어디 손님한테 종업원이 반말을 해, 이거. 야, 빨리 먹고 나가라, 어? 어! 이거, 오씨, 큰일났네. 얼른 드시고 꺼지세요, 예? 야,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. 아, 사장 나오라 그래. 아, 사장은 왜? 이 사람이 뭐 어쨌다고? 야, 테라야. 같이 먹어요.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이라면서요. 응? 아이, 손님이랑 이러면 안 돼요. 저는 나중에 먹을 테니까 얼른 먹어요. 힘들어 어떡해. 아, 남자가 이깟게 힘들면 나가 죽어야죠. 걱정 마요. 속상해 진짜. 아참, 여기 새 대표로 여자가 온다면서요? 여자요? 네,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군대던데 새로 인수한 대표래나. 뭐 어쨌든 조금 이상한 여잔가 봐요.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요? 뭐 조만간 얼굴 보겠죠 뭐. 뭐야? 빌린 돈 510이야. 뭐야? 상금 탄 걸로 바로 갚는 거야? 당연히 갚아야지. 상금 탄 거는 너 쓰고 천천히 갚아. 닫아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. 고마워. 잘 썼어. 그래, 받을게. 근데 무슨 일 있어? 왜 얼굴이 안 좋아? 어, 좀. 하는 거예요? 네. 축하는 여럿이야 마시죠. 합석하죠. 저기 오늘은 우리 둘이 하고 싶은데 미안해요. 자자자 먹자 먹자. 응? 우리끼리 먹자고. 거해. 언니 또 먹어. 먹어 얼른. 아이 먹어. 먹어. 소주가 이렇게 썼나? 쌈 좀 싸줘봐. 아 예. 자 건배. 건배. 먹어 먹어 먹어. 응. 그럼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가자. 강 이사님. 팀장님. 강 이사님. 저랑 얘기 좀 하죠. 내일 하죠. 오늘 꼭 할 얘기가 있어요, 제가. 그래.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데려다 줘. 나는 어디 좀 들렸다 가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대리기사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. 백팀장, 정신 차려봐요. 백팀장. 응. 저기, 이렇게. 나 좀...
맡아주면 안 돼요? 취했어요. 나 안 취했어요. 멀쩡해. 나 10년 전부터 당신 좋아했어. 백팀장, 난... 알아요. 금복이. 그래서 당신 접으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. 솔직히 당신도 나한테 마음 있었던 거잖아. 그때 당신 나한테 흔들렸어. 나 또다시 금복이한테 내 사람 뺏기고 싶지 않아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기 50대 남자분이 드실 건데요. 50대 남자분이요? 네. 분명히 현실이가 날 봤어. 근데 왜